12월 27일, 오늘은 12월 결산법인 배당 기준일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이야기,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원과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국내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이제 부재한 가운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3월 배당을 받으려면 12월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29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하는데요. 자, 연구원님,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오늘 27일, 오늘까지 그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배당나기 전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통상적으로 증시에 나타나는데 올해에는 그 강도가 조금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12월 달부터 배당락 전일까지 통상적으로 한 6조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올을 들어 보자면 면은 이날까지 기간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서 아직까지는 사실 배당나기 전 매수세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산타 랠리 모멘텀이 부재하고 또 이제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출회 등 이제 각종 영향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배당 매력도가 조금 줄어들게 된 탓이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6%로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배당 수익률은 2% 후반대입니다. 국고채 3년물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주식들이 배당주로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배당락이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락이란 시초가가 배당 비율만큼 하락 출발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기관들의 매도 우위가 단기간에 조금 나타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예상주가 하락폭보다 배당 수익률이 좋은 고배당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국면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ROE가 높은 기업의 경우 배당락일 다음 해 초까지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주라고 꼽힌다면 통신이라든지 은행, 보험 등이 고배당주로 꼽히긴 하지만요. 지금 뭐 부동산 PF라든지 자금 경색 리스크라든지 올 하반기 때 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사실 배당 재원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배당주는 이제 이익의 피크아웃을 확인하고 좀 조정적인 종목들로 추려지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투자자분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내년 2023년에도 사실 여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이죠. 어떤 기준을 갖고 기업을 좀 선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고관도 긴축이 사실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기준금리가 이제 실물경제라든지 내지는 기업들의 이익에 반영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도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이라고 하는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은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을 시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부담으로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그만큼 해당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뜻인 것 같고요. 23년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눈여겨볼 지표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여서
기업들의 양호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이자 지급 능력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관한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또 이제 경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한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이자 부상 비율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1.4배 수준을 기록하면 안정적이었지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플랫한 그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수익률 관점에서도 보자면은 해당 그 재무 지표는 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축이라든지 내지는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아무래도 증시 수익률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높아진 구간은 총 네 국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를 제외하고 사실 이자 보상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던 업종은 그렇지 못한 업종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내년에 아무래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입금 의존도가 낮으면서 새해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되는 그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낮은 차입금 의존도를 보유하고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업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차입금 의존도를 살펴보면은 과거 통상적으로 섹터 같은 경우는 IT 업종들의 자금 조달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라든지 IT 가전이라든지 IT 하드웨어의 차입금 의존도는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스타일상으로만 보자면은 성장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펄을 갖고 있는 가치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좀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미디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가 지난 10년간 여타 업종 대비 낮은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익으로 사실 이자 비용 부담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2022년 대비 내년에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17개 기업이 2023년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분류했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입금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2023년 영업이익률이 올해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별을 2차적으로 압축을 해보자면요. 미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화장품, IT 가전, IT 하드웨어로 재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